있어요. 다. 다. 전부. 응 하면 안 돼. 하면서. 네. 네. 자, 그러면 양이. 양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에요? 응. 요일. 응. 오늘 무슨 요일이지? 무슨 요일이에요? 자, 어제는 일요일이었어요. 어제 일요일, 네, 막 어제 일요일. 어. 자, 그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어, 맞아요. 자, 지금 뭐 해요? 공부해요. 공부해요. 무슨 공부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한국어 공부해요? 교실에서 한국어 공부해요. 자, 그럼 교실이 어디에 있어요? 교실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아니면 5점 5번 봐. 교실이 몇 층에 있어요? 몇 층? 층? 4층에 있어. 자, 그러면 자,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서 운동해요? 체육관에서 운동. 잘했어. 자, 비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자, 지금 뭐해요? 한국어 공부해요. 자, 어디에서 한국어 공부해요? 어디에서? 사슴? 아니지. 어디에서 공부해요? 여기 어디예요? 교실. 교실에서 공부해요. 자, 교실이 어디에 있어요? 오브야 4층. 자, 여기, 교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쭈다마, 여기. 쭈다쭈에신 아마 몰라? 여기 하나. 여기가 무슨 여기지? 뭘 보냐? 자, 교실이 어디에 있어요? 월곡역에 있어요. 월곡역에 있어.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서 영화를 봐요?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숙제 볼게요. 숙제 110쪽 워크북 110쪽부터 122쪽까지 맞아요, 양이? 110쪽부터 122쪽까지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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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자, 110쪽 볼게요. 110쪽. 자, 여기 2번부터 양이 빵. 빵을 싫어해. 빵을 싫어해요. 한국어. 한국어를 공부해요. 자, 가방. 울산. 자. 다음 영화를 봐요. 다음 아침을 먹어요. 자, 다음 책을 읽어요. 자, 8번 다시 한번.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맞아요. 자, 다음 9번.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다음. 영화를 가르쳐. 가
가르쳐요. 가르치다 뭐예요? 시험. 맞아요. 자, 누가 영어를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누가 쉐? 누가 가르쳐요? 양이? 쉐이쟈오? 선생님. 맞아. 선생님. 선생님. 자, 다음 111조. 자, 2번 뭐예요, 비니? 먹어요. 먹어요. 자, C 뭐예요? 가요. 가요. 자, 다음에 A 뭐예요? 봐요. 봐요. B 뭐예요? 와요. 와요. C 뭐예요?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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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가까이 사요. 다음에 A 뭐예요? 마셔요. 마셔요. 뭘 마셔요? 커피. 커피를 마셔요. 자, 다음 B 뭐예요? 빌려요. 빌려요. 뭘 빌려요? 네. 무엇을 빌려요? 책을 빌려요. 잘했어요. 자, 다음 C 뭐예요? 가르. 맞아. 가르쳐. 진짜? 아, 잘못했구나. B 뭐예요, 비니?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한국어를, 한국어 가르쳐요. 맞아요. 한국어를 가르쳐. C 뭐예요? 빌려요. 빌려요. 뭘 빌려요? 책을 빌려요. 어디에서 책을 빌려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잘했어요. 자, 다음 112조. 자, 2번. 좋아하다. 좋아해. 가다. 사다. 싸요. 자, 보다. 봐요. 오다. 와요. 먹다. 먹어요. 마시다. 마셔요. 마시면 빌리다. 빌려요. 가르치다. 가르쳐요. 잘했어요. 자, 113조. 2번부터. 2번부터. 비자를 받아요. 비자를 받아요. 3번. 책을 빌려요. 자, 다음 4번. 술 마셔요. 잠깐만.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요. 자, 다음 5번. 춤을 춰요. 춤을 춰요. 춰요. 춤을 춰요. 자, 6번. 음악을 들어요. 자, 다음 114조. 자, 2번. 한스씨가 지금 뭐해요? 한스씨가 지금 운동해요. 무슨 운동해요? 테니스를 치어요. 치어요. 사실 저게 인수야 쳐요. 맞아요? 쳐요. 맞아, 쳐요. 자, 다음 소라씨가 한국어를 배워요? 아니요, 소라 씨가 한국어를 맞아. 아니고 가르쳐요. 자, 다음 소라 씨가 지금 뭐 해요? 소라 씨가 지금 책을 읽어요. 잘했어요. 자, 다음 5번. 수잔 씨가 뭐 해요? 수란 씨가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공부해요. 자, 다음 6번. 수잔 씨가 지금 뭐 해요? 수잔 씨가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봐요. 자, 다음 만나다. 만나요. 만나요. 먹다. 먹어요. 마시다. 마셔요. 듣다. 듣어요. 전화하다. 전화해요. 여행하다? 여행해요. 맞아요. 자, 116조 2번. 백화점. 백화점에 옷을 사요. 진짜?
어, 백화점에서. 어? 왜 안 했어? 몰라. 백화점에서 옷을 사요. 저 다음. 3번. 식당에 가요. 어, 식당에 가요. 4번. 去哪里的时候那个诶去哪里是用诶对吧诶 어디 어디 에 가다 在哪里做什么动作 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다음 학교. 학교에 9시에 와요. 학교에 9시에 와요. 这个句子应该是 9点从学校来 对吧? 9点从学校来 자 그럼 학교에 아니면 학교에서 这个应该是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9시에 와요. 那我这句要怎么说？我九点去学校。九点去学校。嗯，자，양이，我九点去学校。자 그러면 잠깐만 비니. 那我这句要怎么说？你几点去学校？嗯，몇 시？몇 시？아不是。맞아。 몇 시에 학교에 가요? 맞아요. 몇 시에 학교에 가요? 몇 시에 학교에 가요? 양이? 9点去学校. 9시에. 9 말고. 아, 9시에 학교에 가요. 맞아요. 몇 시에 학교에 가요? 9시에 학교에 가요. 맞아요. 자, 다음 나. 나의 2번 앤디 씨가 체육관 에서 운동을 해요. 맞아요. 에서 운동을 해요. 3번 앤디 씨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자, 다음 앤디 씨가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맞아요. 앤디 씨가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요. 맞아요. 가방을 사요. 사 하셔야 할 거 맞아요. 사요. 약간 어디야? 자 다음 6번 앤디 씨가 집에 와요. 맞아요. 앤디 씨가 집에 와요. 자 다음 117조. 자 2번 오늘 오후에 뭐 해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요. 비자를 받아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요. 자 3번 어디에서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쳐요. 잘했어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쳐요. 자,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잘했어요. 5번. 학교에서 뭐 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我们只学过 공부하다 这个 동词吗? 有没有学过学? 还没有是吗？还没有，好，好，对不起，你有吗？有吗？ 잠깐만 있지? 有，有。那学是什么？맞아요。那 그러면 한국어를 배워요。맞아요. 배워요. 자 다음 118조 6번 백화점에서 뭐해요? 모자를 사요. 모자를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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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一定要刚记得，千万记得。 모자를 사요. 사요. 자 그러면 비니 모자가 얼마예요? 모자. 네.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양이 이 모자는 얼마예요? 맞아요. 9,800원이에요. 자, 다음.
118쪽 라의 1번 아니 2번 미나 씨. 미나 씨가 오세궁에서 편지를 보내요. 맞아요. 보내요. 보내다. 배웠나? 보내다. 찌다 있어. 찌 신 친 편지를 보내다. 편지를 보내요. 자 다음 3번 소라 씨. 소라 씨가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자 4번 램핑 씨. 램핑 씨가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어요. 맞아요. 자 5번 5번 미에코 씨. 미에코 씨가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쳐요. 가르쳐요. 자 다음 119쪽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할시 목요일 맞아 목요일 맞아요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하나 2번 앤드 씨가 화요일에 뭐 해요? 네 2번부터 여기 미안 월요일 앤드 씨는 월요일 11시에 네. 학교에서 공부해요. 자 다음 앤디 씨는 화요일에 앤디 씨는 화요일 7시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를 쳐요. 자 램핑 자 앤디 씨는 수요일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네,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저 다음 앤디 씨는 목요일 5시에서 5시에 수영장에서 수영해요. 5시에 수영장에서 수영해요. 자 다음 앤디 씨는 금요일 2시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요. 비자를 받아요. 자 다음 앤디 씨는 토요일 8시에 집에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들어요. 자 다음 120쪽 2번 앤디 씨는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워요. 네. 자 다음 3번 공항에 비행기가 많이 있어요. 잘했어요. 공항에 비행기가 많이 있어요. 자 4번 앤디 씨가 일요일에 백화점에서 모자를 사요. 백화점에서 모자를 사요. 자 5번 한수 씨. 한수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바빠요. 아주 바빠요. 자 보자. 我跟你们说，不规则变化吗？不规则变化，它是属于不规则变化。不规则变化呢，后面遇到ㄹ，ㄹ要脱落。 으脱落，所以这个으会不见，对吧？ 이렇게 하자. 다시. 플러스, 자, 要是我要用아요
或者是哦呦鱼尾的话，呃会不会有变化？呃后面遇到이要脱落，然后呢，他要看他前面这个字的母音是啊还是오或者是其他的。哎，他是啊对吧？啊表面아요， 그래서 他又变成爬。爸爸哟，爸爸哟，那我们来看一下，漂亮，漂亮的母亲，知道吗？请加油啦！예쁘다，那예쁘다怎么变？예뻐요，맞아，예뻐요。好聪明啊！예쁘다예뻐요바쁘다바빠요자그래서여기어디있지한세씨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아주바빠요자다음6번소라씨가주말에등산해요어주말에등산해요소라설악산에가요이양시옷설악산에가요자다음121쪽 2번유리나씨화요일에뭐해요저는화요일에커피숍에서친구를만나요커피숍에서친구를만나요커다시코커커어어어어어어어어맞아커피커피쇼另外一个指咖啡厅的字是什么？咖啡。咖啡，咖啡，咖啡或者是咖啡都可以。자3번한스씨수요일오전에뭐해요？저는서울에테니스테니스를쳐요테니스를쳐요这个테니스是어이에테니스자다음122쪽2번한국드라마가재미있어요네아주재미있어요진짜요네 재미있어나재미있어요的相反应该要怎么说？재미없어요맞아요재미있어요재미없어요好吃呢？好吃我们学过吗？还没对吧？好，那好，跳过去。3번오늘오후에가리가어어같이아잘했어영화를봐요맞아요가같이영화를봐요자4번앤디씨완씨전화번호알아요아니요모릅니다对吧몰라요맞아요몰라요모르다수이르보고했어요변화몰라요몰라요몰라요5번오늘수업이몇시에맞아요끝나요몇시에끝나요몇시에끝나요4시에끝나요6번이번주말에같이등산해요좋아요네저도등산을좋아해요맞아요좋아요저도등산을좋아해요이거왜안돼자자그러면시험뭐사는거지
삼과 비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에요? 네. 9월 네. 9월 17일이에요. 맞아요. 9월 17일이에요. 자, 그럼 양이 어제는 무슨 어제는 며칠이에요? 오늘 17일이에요. 어제 며칠이에요? 17일이에요. 아, 아닌데. 오늘 17. 어제. 16일이에요. 자, 빈이. 내일은 며칠이에요? 18일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 우리 냉샤요 가수. 아니 요일.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 큰일 났네. 내일. 맞아요. 화요일이에요. 자, 그럼 비니. 어제 무슨 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에요. 맞아요. 자, 好, 来, 第 1个. 喝 咖啡. 喝 咖啡. 我要选原型哦。 好, 2번 看电影。 자, 3번 听音乐. 자, 4번 我改一下 教韩语. 5번 借书. 자, 6번 跳舞. 7번 见朋友. 자, 8번 学电脑. 学电脑. 자, 그 다음에 9번 그거 뭐지? 打网球. 打网球. 그 다음에 10번 旅行.
자, 그 다음에 11번. 11, 12, 13, 14, 15, 16, 17. 11번부터 17번까지. 11번부터 17번까지. 조시에는 이거 신치지. 11번부터 17번까지. 신치. 신치 1, 신치 2, 신치 3, 신치 4, 신치 5, 신치 6, 신치 7. 11번, 여기 12번, 13번, 14번. 자, 그 다음 18번 쪼모. 자, 19번 시청. 자, 그 다음 20번 百货公司. 百货公司? 百货店? 맞나? 자, 그 다음 망 21번. 망. 21번. 22번 从什么什么到什么什么. 그 다음 非常. 그 다음 结束. 结束 그 다음에 不知道. 그 다음에 好. 그 다음에 有趣. 그 다음 一起. 一起. 다음 마지막 什么什么. 자, 好了吗? 다 썼으면 주세요. 주말 공항 백화점 무슨 가치 유튜브로 다 끝나나 지금부터까지 바쁘다. 비니 100점. 어떡하지? 이거 없는데 커피 뭐야.
멋있다 영화. 음악의 양이 팅인 인유에 뭐야? 뭐예요? 엄마 맞는데? 어 음악 한국어를 가르치는 책을 펼칩니다. 춤을 추다 정말 컴퓨터를 배 테니스를 추다 여행하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말 공항 백화점 무슨 가치 재미있다 좋다 모르다 끝나다 어쩌부터까지 바쁘다 혹시 有说过 재미있다? 那个 있다? 是有 我有没有说过没有吗 있는데 재미있다 有趣 재미없다 好像 맞아 有 30 그러면 1점씩 98점 양이 98점 어? 아 97점이야 미안 총 3个字 자 자 그러면 다음 104쪽 볼게요 104쪽 104쪽 자, 비니 앤디씨 오늘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자 잠깐만요 자, 앤디씨 오늘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앤디 나와 수업이었나 还记得上个礼拜 Andy 说他几点下课吗？ 我记得耶 Yangi 不记得前面有没有做笔记应该有吧 여기 있는데 여기 这个书 103쪽에 나의 3번 Andy씨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비니 4시에 끝나요 4시에 끝나요? 4点 4시 아니에요 2시 맞아요 2시에 끝나요 자 그럼 여기 2시에 끝나요 자 그럼 몇 시에 대한극장에서 만나요 4시 맞아요 4시 2시에 끝나요. 그럼 4시에 대한극장에서 만나요. 자, 그럼 다음 마. 这里有两个错的地方. 자, 내일 앤디 씨하고 소라 씨는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요. 그럼 그래서 같이 영화를 봐요. 맞아요? 맞아요. 자, NDC 수업이 2시에 끝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NDC가 대한극장을 알아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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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 怎么 가? 양이. NDC가 대한극장을 몰라요. 맞아요. 몰라요. 몰라요. 如果不规则变化的话，它还会再出现一个 리을，所以它会变成몰라요，몰라요.
자, 그래서 4시에 극장에서 만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 4시에 4시에? 그래서 4시에 극장에서 만나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몇 시에요? 4시 극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4시에 극장에서 만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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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러면 还有一个地方错. 是哪里? 여기 내일 띠한 내일 앤디 씨하고 소라 씨는 시간이 있어요. 不是 내일. 应该是 今天. 今天怎么说? 비니? 오늘. 맞아요. 오늘. 오늘. 왜什么呢? 왜? 왜냐면 여기 자 두 사람이 오늘 뭐예요? 오늘. 오늘이에요. 오늘. 자, 那我们来 模仿一下 Andy 跟 Sora 的对话我们来约时间看电影 자, 양이 양이 오늘 뭐해요? 오늘 뭐해요? 네 뭐해요? 오늘 뭐해요? 뭐지? 오늘 뭐해요? 你今天做什么? 영희? 오늘 뭐해요? 자, 그러면 어쩌면 오늘 시간이 있어요? 네. 몇 시에 시간 있어요? 2시? 지금 2시 40분이에요. 지금 2시 41분이에요. 2시에 시간 있으면 안 돼. 4시에 시간. 아, 그러면 양이 양이 대한극장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그럼 월곡역 알아요? 아, 네, 알아요. 그럼 4시에 우리 영화 봐요. 그럼 나하고 같이 영화 봐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비니. 비니. 내일 시간 있어요? 내일 뭐해요? 내일? 네. 내일 뭐해요? 내일 뭐해요? 내일 운동해요. 내일 운동해요? 운동 몇 시에 끝나요? 4시에 끝나요. 내일 나하고 같이 한국어 공부해요. 좋아요. 좋아요. 수유역에서 만나요. 만나요. 수유역 알아요? 알아요. 수유역에서 만나요. 오케이. 好,知道了怎么说?啊,知道了。알아요. 네. 네, 알아요. 자, 그 말고. 나, 好, 비니,再说一句. 네, 明天见. 네.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하나. 내일 만나요, 或者是我们比较习惯说내일 봐요.
어, 내일 봐요. 내일 만나요. 신. 내일 만나요. 내일 봐요. 好, 来. 자, 다시 워크북. 워크북에 123쪽. 123쪽. 123쪽, 먼저요, 4개 주제. 문장 4개 있어요. 자, 오늘 바빠요? 오늘 바빠요? 응. 양이, 오늘 바빠요? 여자, 니 回答我. 오늘 바빠요? 아니요. 아니요. 어, 오늘 还没学过那个否定是吧? 아니요. 자, 두 번째. 요즘 무슨 영화를 해요? 最近在上什么电影？자 다음 오후에 뭐 해요? 오후에 뭐 해요? 자 다음 왜요? 왜요? 어. 자 1번 앤디 씨. 비니 앤디 씨. 오후에 뭐 해요? 오후에 뭐 해요? 식당에서 점심 식사해요. 자 그럼 2번 미나 씨 오늘 같이 영화를 봐요. 양이 좋아요. 요즘 무슨 영화를 네 좋아요. 요즘 무슨 영화를 해요? 킹콩을 해요. 자 다음 나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30. 앤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앤디 씨 주말에 친구를 만나요? 아니요. 그럼 뭐 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행해요. 어디에 가요? 경주에 가요. 경주에서 등산해요. 그럼 일요일에 뭐 해요?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요. 친구하고 점심 식사해요.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에티 씨, 주말에 친구를 만나요? 아니요. 그럼 뭐 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행해요. 어디에 가요? 경주에 가요. 경주에서 등산해요. 그럼 일요일에 뭐 해요?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요. 친구하고 점심 식사해요.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자, 앤디 씨는 주말에 뭐 해요, 비니? 등산해요. 등산해요. 그리고 뭐 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뭐 해요? 그리고 영화를 봐요. 그리고 영화를 봐요. 자, 양이. 앤디 씨는 언제 여행을 해요? 네. 什么时候 여행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행해요. 자, 비니 어디에 가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앤디 씨는 주말에 어디에서 여행해요? 어디에서 여행해요? 네, 어디에서? 그러면 된다. 양이. 맞아요. 경주. 자, 그러면 비니, 앤디 씨는 경주에서 뭐 해요? 등산이에요. 잘했어요. 자,
양이. 앤디 씨는 일요일에 뭐 해요?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해요. 그리고 어디에서 영화를 봐요, 비니?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잘했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자, 다음 받아쓰기. 받아쓰기. 자, 잘 듣고 써보세요. 써보세요. 월요일에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월요일에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2번. 그럼 오늘 같이 영화를 봐요. 그럼 오늘 같이 영화를 봐요. 그럼 오늘 같이 영화를 봐요. 3번.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4번. 주말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주말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5번. 수요일에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수요일에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자, 1번. 비니 뭐예요? 월요일에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월요일에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공부해요. 자, 2번. 양이 뭐예요? 오늘 같이 영화를 봐요. 그럼 오늘 같이 영화를 봐요. 그럼 오늘 같이 영화를 봐요. 그럼 오늘 이거는 까치. 까치는 喜鹊의 意思.但是这里应该不是喜鹊吧? 같이. 같이. 它有舌侧音化. 같이. 티읕遇到一母音, 티읕变成七的音. 所以是 같이. 왜? 아, 3번. 비니 뭐예요?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맞아요.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맞아요. 这里的 티읕,它本来在鱼尾的时候是发티긋的音,对吧? 티긋,遇到니은,티긋又变成니은的音,所以是 끝나요. 끝나요. 자, 여기 몇 시에 끝나요? 它有一个鱼尾,치읕,鱼尾,몇. 맞아요. 몇 시에 끝나요? 자, 양이 4번, 주말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맞아요. 약속이,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이, 주거주词, 약속이 있어요. 和朋友有约. 자, 근데 저기, 我要你们再听一次. 약속이 있어요. 수업이 몇 시에 끝나요? 4번. 자, 4번.
好好听一下，주말에 친구하고 它是发고的音还是우的音？ 주말에 친구하고 它是发우的音对吗？但是我们写是要写오的音，但是我们口语的时候会长这个，应该是不正确，不正确。它不正确，因为我们是写是写오，但是我们在口语的时候常常会发成우，所以呢，这个要记得。자, 5번 5번 뭐예요, 비니? 수요일에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어, 맞아요. 수요일에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쇼핑해요. 맞아요. 자, 잘했어요.